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뭐요? 확신. 확신이라는 것은 눈곱만큼도 머리털 하나만큼도 의심이 없는 믿음을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너희가 많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이 시험하고 확실히 증명을 해라. 그죠? 그게 뭔가 하면 그 증명할 경우는 너희 안에 예수로다 계신 것을 믿고 확신하지 않으면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가 계시죠. 아멘.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이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확신을 그랬죠. 자, 구원의 확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말 하면 어때요? 영생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자, 제가 확신이란 말이에요. 자, 죄가 나한테 지금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죄가 나한테 남아있다. 다 제거됐다. 제거됐다. 이 제거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무슨 죄든 율법의 죄든 육신의 죄든 인간의 죄든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한순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영원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죄가 제거된 걸 믿고 이걸 믿지 않으면 자꾸 정죄에 빠져가지고 정죄에 빠지는 것은 사단에게 잡히고 사단에 빠지고 사단에 끌려다니고 사단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4절, 5절, 6절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이제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면 죄의 종으로 다 앉게 하려고 새 생명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다는 거예요. 아멘이잖아요. 아멘. 죄의 종으로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정죄의 의식을 넣고 뭐라고?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와 모든 죄를 지은 것을 말씀을 고백함으로 거기서 벗어나서 눈곱만큼도 사단에서 정죄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자유와 평안함과 담대함과 사단의 한 모든 것들이 우습고 희시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자, 의인됨. 확신한 죄. 내가 죄인이다, 의인이다. 행위로 보면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본다. 그러면 이 의인이라는 것은 행위예요, 본성이요? 본성이요, 본성.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때요?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 누가 정죄하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없는 걸 해도 죄인은 뭐 하는 거죠? 죄의 삭제는 뭐죠? 망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생명은 뭐죠? 풍성케 되고 승리였고 왕으로 산 것밖에 없잖아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오늘 네 번째 은혜의 확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지 않았다 그래요. 주지 않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달라고 그래. 그 달라고는 내 육신적으로 보면 내게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필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건 신앙이다? 아니에요. 그건 종교야. 아멘. 부모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는 건 엄청나게 귀한 거야. 그것도 은혜죠. 그렇지만 완벽한 은혜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줬다 안 줬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줬다 안 줬다.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은 어때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 줬다고 생각해야 돼. 육신으로 보면 없어. 어디 줬죠? 거듭난 우리 영 안에는 이미 줬습니다. 그래야지 어때요?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 할 수 있는 사람, 얻을 수 있는 사람, 가질 수 있는 사람, 기업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이 나쁘지만 계산으로 보면 이 말씀에 어때요? 의심하는 게 되는 거예요. 눈꽃만큼 의심이 없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여기 넘치게 하사 우리가 이 땅에 하는 모든 일을 때요 그 넘치게 은혜 때문에 넉넉히 하고 넘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않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살지 못하는 것은 교회를 때 어디에 됐다고요? 모세가 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후에 은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받았는데 하나님은 전도에게 은혜후에 은혜라는 거예요. 앞에 은혜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나은, 더 완벽한, 더 완전한, 더 영원한 은혜를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고 우리는 모세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받았고 이 은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예수를 통해 준 그 은혜의 모든 말씀이나 능력이나 모든 걸 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을 넘치게 넉넉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지 어때요? 세상이 겁나지 않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점령하고 적복하고 우리가 우리 것으로 소유할 대상이 되니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세상이나 문제를 점점 크게 하게 해서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은 별거 아니에요. 환경은 우리가 지배하고 바꿀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줬다 안 줬다? 줬다. 아멘. 은혜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공기를 달라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인간한테 공기를 만든 거, 그거 보면 자연적인 은혜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죄를 제거했어. 그래서 우리가 상관없이 해놨다니 우리 뭐가 어때요?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라든가 인간의 뭐가 어떤 건 상관없이 이 세상과 마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새로운 비조물 되는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믿으면 되는 것이 우리는 인간이 할 일은. 아멘. 하나님이 완벽하게 한 그 말씀, 은혜의 말씀을 믿으면 은혜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아무리 해도 그 상관없어. 하나님 거 뛰어넘고 초자연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출생이 어떻게 되었냐? 그 상관없단 말이요. 환경은 상관없단 말이요. 하나님이 내 출생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모든 한 것을 믿으면 어때요? 그 은혜를 내가 확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로 알미암아 이상에 준 법 중에 이 사랑의 제일 최고 좋은 올바르고 완벽한 것은 어때요? 세상으로 보면 모세가 줄 법밖에 최고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비교가 되면 은혜 후에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그의 충만자도 은혜 후에 우리에게 줬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한데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사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난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요. 저 사람과 저를 관계없이 나는 은혜의 확신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할 수 있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순간
할 수 있는 길이 되고 할 수 있는 건 시작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많은 잡다한 생각을 말씀으로 내서 말씀의 빛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믿음의 확신. 자,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실히 내 안에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은 어떤 신앙이로요? 영으로 반응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은, 부모님 안으로 태어나고 모세 일부분은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못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거듭난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히 줬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주셨다고 그랬어요. 죄 제거함을 충만히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는 게 똑같은 생명을 충만히 줬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그 마찬가지로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도 거듭날 때 우리 영 안에 믿음을 줬다 안 줬다? 줬다! 내 영 안에는 누가 같은 믿음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이 내 영 안에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지 확신하는, 혼이 확신하고 말이 확신하고 입이 확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데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믿음이랑 뭐죠? 말씀에 뭐라고요? 설득되어지는 거야. 우리 영은 거듭난 순간 어때요? 하나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혼이 어때요? 우리 이 생각과 우리 이성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씀에 설득되어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율법을 자꾸 들으면 율법의 말씀을 설득하는 율법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복받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복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 말씀도 물론 귀하고 소중하고 많은 간증거리가 있지만 이건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말씀에 설득해서 영원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는 믿음의 확신. 믿음은 말씀에 설득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은 어때요?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설득되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물질에 복받는 말씀에 설득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고 영원한 것에 말씀에 설득되면 그 안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난 믿음이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가졌다. 아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기 위해서는 대체 이 믿음이 내 인데 있냐 없냐, 또 하나님이 좋냐 안 좋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하나님이 거듭난 내 영 안에다가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각 사람 모두에게 나눠줬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뭐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돼도 아, 난 믿음이 없어.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영에는 믿음이 있는 영의 믿음이 있다고 그래야지 어때요? 혼의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출발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말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그 말을 하지 말고 이 말씀을 계속 고백을 해서 그 말씀이 어때요? 자기 마음에 심겨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을 예수님을 거듭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 거듭난 우리 영 안에 나눠줘서 우리 거듭량은 하나님의 나눠진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순간에 된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거야.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있는 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십니다. 두 번 나눠주지 않습니다. 자꾸 달라고 그래 사람들은. 달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나는 줬다는데 뭘 또 주냔 말이야. 나는 정말 믿으라는 거야. 말씀을 보고 설득, 말씀에 설득되어지면 그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믿음은 김남수 목사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믿음, 전하는 김남수 목사나 김혜진아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 인정한 사람은 믿음이 커가지고 이렇게 뭘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목사님이야 그렇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게 가르칠 수 없는 가들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말을 이 말씀을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동일하고 보배의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나는 믿음은 동일한데 그 믿음이 동일하고 시시한 게 아니라 보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어떤 보물도 그 믿음만큼 인간에게 보물이 될 수 없는 믿음이라는, 보물이 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각 사람에게 동일하고 보배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질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가지 있는 사람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고, 편지로 설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그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육신 세상의 종류를 피해서 살게 하려고 이런 믿음을 줬다, 신의 성품을 줬다고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삶을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려고 믿음을 줬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줬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육체나 뇌는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자꾸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눠줬으니까 나눠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이 앞에 이 땅에 살 때 어떤 삶을 사는가를 말씀을 많이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9장 23절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때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네가 그 일을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설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경우지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희가 옮길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 만나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게 사실이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믿고 사람을 만나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알 수 있고 내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5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들이 죽게 어쩌야 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사도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하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목나무들로 뽑혀 뽑혀 들려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요 이 목나무가 내 말에 순종하였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잘 보세요. 뽕나무가 뽑히는 게 뭐가 뭘 보죠? 말로 뽑힌다는 거야. 근데 뽕나무는 좋아요 안 좋아요? 뽕나무는 엄청 좋은 거야. 뽕나무는
지금 뽕나무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 이파리 이파리 되어졌고 나무에 뿌리 뿌리 되었고 그 이파리를 먹으면 누에가 나오고 뭐 누에를 가지고도 뭐 하면 그 저 뭐 사람의 보강시 뭐 저 저 뭐야 자강식품이 되고 하여튼 뽕나무 볼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뽕나무는 어디는 어때요? 비싸요 안 비싸요? 암짝 비싸요. 근데 그게 어디에 심긴다는 거예요? 바다에. 바다에 뽕나무가 심겨집니까 안 심겨? 자, 여러분 뽕나무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활에 전혀 실기도 없는 것 같아도 말로 하면 그게 심겨진다는 거야. 심겨지면 어때요? 나무가 심겨지면 해만 지나면 열매가 맺습니까? 맺습니까? 계속 수입이 창출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르쳐줘서 이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똑바로 해석 못하면 어때요? 그게 자꾸 이해가 못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전혀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사는 내 상황에서 어쩌면 내 가정 속에도 내 지 뭐 IQ 속에는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돼요. 내가 믿음으로 말만 하면 그게 심겨져가지고 너에게 엄청난 열매를 풍요를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 나무가 어때요? 내 말에 순종해서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 빠져 아니라 내 삶에 심겨지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사업장에 심겨지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요. 이 말을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산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다 빠지라고 하면 산이 내 말에 순종해서 바다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산은 어때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말로 어때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심기울 수 있고 말했잖아요. 아멘이잖아요. 내 삶에 심겨져가지고 열매를 맺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전혀 다 전혀 어때요?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혁명적인 그런 믿음으로 혁명적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누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만 보려면 의심했어요. 예수님은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장에 거듭나고 나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없지만 그때 아무도 없어. 귀신이든 사람이든 문제든 무슨 분쟁이든 그 새로운 곳에 가든 어때요? 새로운 환경이든 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믿고 말해서 그 상황 속에서 위대한 업적과 위대한 삶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려면 믿음이 없어. 영에만 있고 혼이 없단 말이요. 그런데 필요로 하는 믿음이 있을지 모르도 어때요? 완전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말씀을 믿음 없으면 이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요? 생겨야 되는 거예요.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생긴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했죠? 믿음은 뭐라고요? 들으면,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말씀에 들어서 그 말씀에 설득되어져가지고 그 말씀과 똑같은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집에서 내가 큰 소리로 말해서 내 귀가 듣고 말씀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이 자기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기는 마디 믿음이 있어야 되었대요. 말하는 믿음이 되고 말하는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을 때도요. 그 말대로 물질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서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것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을 속 간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을 하지만 말씀을 체험해서 말씀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생기는 믿음이 있으면 말하는 믿음이 되고 말하는 믿음이 되고 그 말하는 위에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해서 계속 믿음으로 나갈 때 어때요? 그 말씀과 똑같은 내 말, 내가 말한 말과 똑같은 그 모든 상황들이 그 말한 대로 내 삶에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여섯 번째 승리의 확신. 여러분, 지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대. 그걸 왜 말이라고 묻습니까? 그런데 실제 좋다고 하는 생각은 갖고 마음 같지만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 아,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우리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뭔다? 승리의 확신을, 승리하는데 조금도 내가 뭐 승리하지 못한다거나 승리하다가 뭐 승리하지 못하고 진다거나 이런 의심을 갖거나 이런 갈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신은 승리한다. 확신, 눈곱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승리 확신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우리 몸은 부모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승리 못해. 육신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돼. 영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거지. 자,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였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말에 어때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이 가져간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마귀가 가져간 거야. 그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신은 마귀다, 사단이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주인, 세상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마귀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처음에 하는 그것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값을 치는데 뭘로 치죠? 죄의 값은 누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 그럼 예수님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값을 치는 말씀이 쭉 나와요. 자녀들은 혈과 있음에 그도 예수님과 혈과 육을 입은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어때요? 없이 하시고 그 다음에도 뭐라고 그랬죠? 종단 모든 자에게 유리함이라 그랬지요. 벗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지고 몸을 입고 본에 태어났는데 예수님도 이 인간이 받을 수 있도록 값을 치기 위해서는 똑같이 어때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피와 몸을 삼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망의 새로운 자를 예수님이 사망을 통해서 어때요? 마귀를 어때요? 멸했다 냈다? 이 세상을 다시는 모든 것, 그 권한을 다 뺏었다는 거예요. 아멘. 뺏어가지고 누굴 줬다고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줬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겨난 것을 믿기 때문에 이기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한 일이죠. 권세죠. 멸했다. 없앴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 이상신 마귀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하나님이 좋지만 예수 믿고 이 말씀에 설득된 말씀을 믿는 사람들 봤을 때는 마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지고 있는 거야.
육신을 보면 다 지배하는 것 같지만 영어를 보면 없어. 허상이란 말이요. 근데 마귀란 놈은 자기가 하는 이나 문제나 이걸 크게 보이게 하고 우리 믿음은 작게 자꾸 느끼게 해준단 말이요. 그 느낌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일을 다 하셨어.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로마서 16장 20절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일을 보고 더 이상 마귀는 새로운 피조물 발밑에 있어. 우리가 말로 밟으면 예수님으로 밟으면 어때요? 밟히도록 짓밟히도록 우리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에게 어때요? 아무 이것도 행하지 못하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마귀가 아무리 그래도 근데 허상이란 말이에요. 실제 말씀의 설교는 이미트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갖는 우리가 어때요? 우리 말로 밟아버리고 우리 말로 짐승해버리고 우리 말로 놀려버리고 물리쳐버리고 말로 걷어차버리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미트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면 엄청난 우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그러는데 공중권세를 잡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면 아멘.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아멘. 근데 육신으로 보면 공중권세를 잡은 게 맞아. 말씀해 보면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 앞에 놔뒀다는 거예요? 원수의 발 앞에 놔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육신을 보면 꼼짝 못하고 마귀권에 이거 안 되겠네 이런단 말이요. 근데 신약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발밑에도 마귀의 모든 걸 놔뒀다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어느 말씀에 설득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요. 아멘! 계속 이런 말씀은 원수의 발 앞에 있다고 맨날 사람들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맞죠. 세상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마귀와 세상의 끈이 맞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육신으로 보면 맞는 것 같지만요. 연수의 배에 알아있던 건 허상인 거예요. 허상. 아멘. 내 발밑에 있는 게 실상인 겁니다. 이 말씀에 설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로마서는 뭐라고 하면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했더니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했더니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설득되어지면 마귀는 우리 믿음 앞에 더 패배하고 우리 믿음은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렸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아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 한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계속 여러분 잘 거 다 자고 해도 이깁니다. 믿음만 있으면. 맞아 안 맞아요? 내가 필요한 걸 다 쓰고 해도 부자가 됩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끼는 게 나쁘진 않지만 아끼는 게 모르면 그건 다시 마귀에 잡힐 수 있어요. 우리가 안 쓰고 계속 부자 되기를 하는 원하지 않아요. 주님과 복을 내서 뛰어 쓰면서 말씀으로 복나무 피면 원수 바라피는 게 와라! 내 사업적인 신교라 말은 옵니다. 아멘. 복나무가 네 말에 순종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세상에 다 마귀에 있는 것 같지만 내게 그러면 올 수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해 사람들은. 예, 겁이 나서. 아니 안 될 것 같아서. 창피해서. 창피하면 혼자 하세요. 혼자 있을 때. 나처럼 창피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 혼자 하세요. 혼자 하세요. 하면 된단 말이야. 아멘? 내가 한 시간 반, 뭐 두 시간 교회 내가 뭘 하겠어. 말씀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 한 번 할 때가 10번 할 때가 다른 겁니다. 들을수록 말할수록 더 설득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설교만 했는데 지금 어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살았으니까. 아멘. 내가 말하면 내 신앙도 살았으니까. 아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러한 냄새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죠. 이기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나타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정리합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거듭난 순간 세상 마귀 들어가죠? 이기도록 창조되었다. 승리하도록 창조된 사람인 거예요. 걔는 왜 그렇게 몇십 년을 집에 살아도 네 발로 걸어댕겨요? 걸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 맞아 안 맞아? 우리는 거듭난 순간 이기도록 어떤 문제 어떤 것이든 이기도록 이렇게 내가 말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고 그래요.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고집은 나는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집은 꺾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지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잖아. 말씀은 살았고 운동해서 자원이 났던 건 뭐 예리요. 영과 홀수를 쪼개 찔러 쪼개까지 하며 아멘. 아멘. 자, 우린 창조될 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그러죠. 14절. 뭐 로마 37장 맞아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천국에 갑니까? 이 세상에 삽니까? 이 세상에 살아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세상에 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 이 몸을 가서 하면 이 몸은 수십 년만 살면 그대로 살라고 그래. 생각도 육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당할 너에게 허락지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미쁘사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게 없다 못하는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가족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거나 그러면 슬퍼. 육신. 그런데 슬픈데 빠져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슬픈 건 슬프고 또 조금 지나면 어때요? 금방 그 슬픔을 감당해가지고 어때요? 또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벗어나지 못하는 게 어때요?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어때요? 그게 자기네 무슨 유익이 되겠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당하지 못할 건 하나님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히 피할 길도 감당할 길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자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죠. 승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뭐 힘들고 할 때 우리 신시민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귀하고 좋죠. 정신 똑바로 차려 똑바로 돼! 아,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여튼,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도 좋지만, 어때요? 하나님으로 믿음이 있으면 된다 해야 되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항상 이기는 겁니다. 귀신은 모르겠죠?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귀신은 어때요? 이미 그 일이 다 멸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행정 못하는 우리 알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정리합니다. 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뭐 귀한 일이죠. 아는 것보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겉사람인 혼과 몸을 어때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해야 되는데 확실한 믿음으로 살면 혼과 몸이 어때요? 영이 가지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표현하며 누리며 행동하며 일하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확신을 갖는데 여섯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확신을 가졌냐 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 받았다. 다 흔들리고 소용없어. 생명이 있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풍성만 생각하고 승리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는 제거됐다 안 됐다? 제거됐다. 없단 말이에요.
제가 육신의 죄를 져도 돼. 하나님 편에서는 내 여기서는 없어. 혼과 혼이 느끼는 건데 그 느낌이나 그 혼에 어때요? 정죄감은 물리치고 빨리 어때요? 죄가함에 확신함을 가지면 자유함과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라야지 뭐 왕노릇 하고 의인이라야지 어때요? 기대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는 은혜의 확신을 가져라. 은혜의 확신을 가지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승리의 확신을 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한테 이기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